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구학면 내연리에 호박하게 자리 잡은 전원주택 한 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집으로 향하는 도로가 깔끔하게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네요. 뒤로는 홍성의 명산 오계산이 감싸주고 전면으로 탁 트인 조망이 시야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곳입니다. 단차가 있는 곳은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았습니다. 석축을 경계로 위에 집이 있고 아래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텃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이고 연산호수, 초등학교 등 연소재지는 차량 5분 내외 거리입니다. 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5분 내외이며 홍성 톨게이트는 약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조망이 좋은 곳에 위치한 만큼 전원주택이 다수 이웃해 있으며 인근의 전원주택 마을로 자리 잡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뒤편 산의 고압선은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집으로 다가가 볼까요? 상공에서 보았던 아스팔트 길이 집까지 닿아 있습니다. 집 뒤로 지나는 길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군요. 집 마당과 길을 경계로 쌓은 돌담이 정겼습니다. 집이 있는 곳과 단차를 두고 아래쪽은 주차장 겸 텃밭입니다. 마당 끝에는 비닐하우스와 작은 닭장이 있네요. 하우스 안은 농사가 끝난 듯합니다. 텃밭은 유실수와 방울토마토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계단에 예쁜 대문을 달았네요. 포도넝쿨이 터널을 이룬 계단을 오르면 너른 잔디마당이 맞아줍니다. 마당에서 바라본 푸른 하늘과 막힘없이 뻥 뚫린 풍경이 가슴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이 멋진 풍경은 장르만 로맨스라는 영화에도 담겼다고 하는군요. 집을 받치고 있는 석축.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디딤돌, 정원의 멋진 반성과 태양광 아래의 야외 벤치, 그 옆의 연못, 집을 감싸고 있는 소박한 돌담까지도 모두 하나의 풍경으로 어우러집니다. 보일러실은 문이 잠겼네요. 길은 보일러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계단까지 모두 자연석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집 전면과 측면에 설치한 데크에 샷시를 달아 내부 공간화했습니다. 데크 안에서도 정원에서 보았던 풍경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데크 끝의 또 다른 공간은 탁구장입니다. 주변의 습과 교감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네요. 크고 작은 화분들이 제법 많군요. 밖의 정원에서도 느꼈지만 이 집 주인은 화초를 키우는 재주가 남다른 듯합니다. 정성을 듬뿍 받고 자란 화초들이 싱그러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군요. 중문을 열면 주방이 맞아줍니다. 일자형 싱크대의 가열기구는 전기레인지네요. 상부장과 하부장의 수납공간이 넉넉합니다. 오른쪽은 거실입니다. 밖의 데크에 설치된 샷시가 있음에도 거실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좋습니다. 이 방은 서재견 생활용품 보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방 맞은편의 안방입니다. 따로 옷장 없이 오픈형 장과 행거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붙박이장이 있군요. 주방과 방 사이에 있는 욕실은 세탁기가 있어도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해질녘에 풍경이 일품인 이 집은 농림지역으로 전체 면적 1653제곱미터, 약 500평으로 대지 650제곱미터, 약 197평 한필지, 임야 1003제곱미터, 약 303평 한필지입니다. 주택은 경량 철골조로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탁 트인 조망과 해넘이의 장관을 볼 수 있는 서양입니다. 면적 55.75제곱미터, 약 16.86평의 단층 구조로 방 2개와 1개의 욕실, 주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보여드렸다시피 전면과 측면에 데크를 설치하고 샷시창을 설치해 실제 사용 면적은 건축 면적보다 넓습니다. 사생활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 가능하며 이웃과의 교류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주거생활도 좋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 별장처럼 사용하기 좋은 이 집의 매매가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정원과 텃밭, 돌담과 나무, 무엇 하나 정성이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우러진 멋진 풍경까지 소유할 수 있는 이 집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